무슨 말이야 이게? 됐습니다. 자 주현형 약간 놀랬고요. 야 신기한 게 조금 들리네. 그러게. 아 전혀 들려요. 끝에 쪽에 그릴 수가 없는가 봐라고 들은 사람은 없어? 어? 그릴 수가 없는가 봐. 저. 저는 첫 봤을 때 그릴 수가 없는 거. 첫 봤을 때부터 탱구는 그릴 수. 그릴 수가 맞는 거 같아. 심지어. 탱구. 심지어. 탱구. 두 번째 줄 들었어요. 오케이. 뭡니까? 뭡니까? 모두 다 그렸는데. 어? 어디에? 두 번째 줄에. 잠깐만. 모두 다. 내가 생각한 걸 모두 다 그렸는데 너만 지금 그릴 수가 없는 거야? 네, 말이 되잖아. 내가 제일 그리고 싶은 건 정작 넌데. 너무나도 슬프게 대박이다. 너만 그릴 수가 없는 거야. 오 소름.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의견까지 모으면 네 번째 줄도 완성은 될 것 같아요. 너의 무엇을? 나는 너의 방해? 일단 강했어. 천영. 나는 너의 마음을 그릴 수가 없는가 봐. 마음을. 애였는데 발음이 애였는데. 애는 맞는데. 마음의 반에 애. 아 요거만 들어주면. 민호이. 왜? 깜짝 놀. 만약에 화가인데 네. 내가 생각한 걸 모두 다 그렸는데 이미 네. 다 그리고 털었다. 네. 털었는데 나는 너한테 반해서. 떠날 수가 없는가 봐. 아 반에서 떠날 수가 싹 다 뜯어고치자고요. 나는 내 너의 반에 떠날 수가 없는가 봐. 근데 그러면 글자 수가 안 맞는데. 지금 글자 뜯어고치기에는 지금 탱구와 지금 신동엽 씨가 계속 안절부절. 민호이 계획대로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. 열받게 하고 있어요. 극소수의 의견입니다. 민호이의 글이 아예 지금 메인판에 옮겨지지가 않고 있습니다. 멋살도 몰라. 동현이 위로합니다. 동현이. 좀 힘드니까 약간 동현이 쪽 바라보는데. 원래 안 쳐다봤는데. 잘 안 보니까. 원래 안 쳐다봤는데 거기 쳐다봤어요. 동현이 형 쪽으로 싹. 현영 양이 얘기한 대로 갑니다. 마음 들어갑니다. 마음을. 마음에. 에을. 최우사 일단 마음. 한 명 나가야지 뭐가 떠올 것 같아. 아 그래요. 자 그렇다면 주 현영 출발. 마음에 뭐 그릴 수가 없는가 봐. 일단 마음에? 수정 거야. 마음을? 마음에라고. 문맥상 마음. 마음에다 말이 안 돼. 마음이 너무 맞으니까. 근데 이거 을이 아니라 그럼 은이 더 낫지 않아요? 은? 아 맞다. 업사령 맞다. 생각한 걸 다 그렸는데 너의 그것은 내가 그릴 수가 없는가 봐. 그래. 은이 더. 은이네 은. 그냥 이거는 보내. 그래. 보내. 아유 다 왔는데 아쉬워. 자 불러 주세요. 참 이상해 내가 생각한 걸. 모두 다 그렸는데 참 슬픈 게 나는 너의 마음은 그릴 수가 없는가 봐. 노래 잘하시네. 노래 잘하네. 밴딩이 좋네. 밴딩이 좋아요. 자, 결과 공개합니다. 과연 1차 도전 드로우 아웃 백 아귀찜 통째로 먹나요? 보여주세요. 실패입니다.